어디까지? 지금 헤어지기 좀 그런데. 아, 그렇긴 해. 뭐 어디 들어갈 건 없나? 어? 저기 뭐 물섬이라 쓰여있는데 저기 뭐지? 청소년 쉼터래. 한번 들어가 볼래? 아, 그래. 아, 울섬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11월에 건축학교를 거쳐서 청소년들이 직접 지어준 이름인데요. 우리들의 섬을 줄여서 울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섬에는 본인들이 어른들의 간섭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북구는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받았어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에는 조례상으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각 지역 성북구에 있는 각 동마다 이런 청소년 공간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고서 각 그 동마다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울섬의 쉼표는요, 실내 공간이 울섬이 있고요, 그리고 실외 공간이 쉼표가 있습니다. 그 실내 공간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커다란 거울이 있어가지고 춤 연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드 게임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게 정의도 있고, 그다음에 각 공간마다 자유롭게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아지트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뭐 가장 좋아하는 와이파이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커다란 거울과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볼 수 있거나, 그리고 춤을 연습, 댄스 연습을 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보드 게임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할 수 있거나, 그리고 음악을 들을 수 있거나 이런 활동들이 하고요. 근데 대체로 저희가 활동들을 이제 제한을 두진 않고요. 자유롭게 아이들이 뭐 뛰어놀 수도 있고 하는 곳입니다. 예. 뭐 지금은 방학 때라 사실은 저희가 이제 10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대체로 오후 4시 이후로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기 전에 오거나 아니면 학원을 끝나고 오는 이런 정도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대체로 이제 10시부터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만 12세부터 이 공간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이제 이 공간을 들어와서 활동하는데요. 대체로 곧 이 친구들이 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 공간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다음 청소년 때도 지속적으로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낮 시간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저녁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오고 있습니다. 친구가 이쪽에서 와이파이도 되고 놀 수 있다고 해서 그때 한번 와봤는데, 그때 이후로 재밌어서 계속 오게 됐어요. 그냥 심심할 때 친구랑 여기 오고, 그냥 갈 데 없을 때 여기 와서 노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5번 정도. 2, 3번 오는 것 같아요. 축구하다가 와가지고 한 1시간? 그 정도. 학원 끝나고 놀 곳이 없는데 울섬에 와이파이 그런 거 되니까 게임 같은 걸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울섬 있으니까 심심할 때 집 주변에 있으니까 여기서 와서 놀고 친구들 부르고 같이 노니까 좋겠죠. 형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브롤스타즈 게임을. 제가 오늘 울섬에 와서 친구들 인터뷰도 해보고 여기저기 시설도 둘러보고 많은 촬영들도 해봤는데, 울섬이라는 공간에 일단 되게 생각보다 할 게 많아서 좀 놀랐고, 여기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노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핸드폰 게임 아니면 뭐 신체적인 활동 그런 것도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되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울섬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저도 되게 요새 여름이라 친구들이랑 할 게 없는데 여기 와서 놀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울섬이란
나를 지켜주는 곳. 친구들에게 뭐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재미도 있고 여기 게임도 많으니까 여기에서 다른 친구들도 여기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